안녕하세요. 달콤합니다. 이쁘기도 합니다요. 바위솔들이요. 요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입고가 되기 시작합니다요. 오늘은요. 우물정 진주 바위솔에 왔습니다. 24년도 바위솔 이렇게 첫 상품으로 출시가 돼서 제가 이렇게 영상 담으러 왔습니다요. 야, 이쁩니다요. 이게 바위솔은 추위를 굉장히 겪어야지만 이렇게 색감이 나는데, 이런 것들은 하우스에서 무가온, 그래도 열을 조금 좀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남부에서 무가온에서 이렇게 키워서 지금 잠이 다 깨서 이렇게 입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저희도 노지의 마당에 있는 게 깨 나고 있어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깨 났거든요. 세상에, 너무 이쁘죠? 바위솔은 잠자고 깨 나는 모습이 또 예쁜 이런 아이입니다. 봄에 바위솔은요, 가장 예쁜 색을 발현해 줍니다요.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빨리 이제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자, 가격은 말씀 안 드릴게요. 붉은 바위솔 가격은 여기 밑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밤만 한번 보세요. 짱짱하게 요렇게 많이 아가들을 달고 짱짱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월동료 잘 되고요. 주얼리입니다. 3,000원입니다요. 자, 요거는요, 퍼시픽 토토입니다요. 가격은 3,000원인데요. 자구가 많은 거, 얼굴이 왕따시 이렇게 있어요. 그냥 아무 표시가 없으시면 사장님께서 요렇게 섞어서 보내시고요. 자구 얼굴 큰 거, 자구 많은 거 요렇게 해주시면 구분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요건 표기를 잘 해주세요. 벨벳입니다. 아, 저 우리 집에 진짜 벨벳 잘 돼요. 요거 벨벳은 색감이 나잖아요. 진짜 벨벳색으로 납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완전히 짙은 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3,000원이고요. 로즈 봉황입니다. 요것도 지금 이제 색감이 들어오죠. 요런 게. 자, 요렇게 녹이 있다가 요렇게 들어오는 중이에요. 요런 거 지금 이제 들어오죠. 햇살을 많이 받을수록요, 색이 예쁘게 들어옵니다. 로즈 봉황이고요. 자, 애터미입니다. 요거 애터미는요, 굉장히 햇볕을 조금 좀 많이 주면서 키워야지 따글따글한 게 예뻐요. 자, 요렇게 생겨 굉장히 예쁘죠. 요거 3,000원이고요. 능견이입니다. 자, 3,000원이고요. 요거는요, 월동도 잘 됩니다. 중부에서, 우리 마당에서 월동이 아주 굉장히 잘 되고요. 얘는 이렇게 크게 자라고 더 크게 자랍니다요. 다이크입니다. 굉장히 물이 한 절반 정도 벌써 하며 들었어요. 요런 모습입니다. 3,000원이고요. 브론즈 파스텔입니다. 엄청 번식 잘합니다요. 그리고 아주 그냥 돌덩이처럼 이렇게 자라고 물도 예쁘게 들고 이릅니다. 얘는 여름에도요, 관리를 잘 하시면 색이 안 빠져요. 자, 요거는 3,000원이고요. 왕검입니다. 2,000원입니다. 자, 근데 이게요, 철화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철화 가격이 더 비싼 거 아시죠? 자, 요렇게 되어 갖고 철화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같이 키우셔도 되고요. 얘를 띄어 가지고 철화만 요렇게 따로 키우셔도 됩니다. 섞여서 갑니다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왕거미가. 자, 가격 2,000원이고요. 자, 델러스입니다. 3,000원입니다. 요거는 약간 좀 끝이 요렇게 뾰족뾰족해 갖고 요렇게 꽃처럼 요렇게 피어나는 아이입니다. 3,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능견 철화인데요. 오디띠라고 합니다. 백해 바위솔 요렇게도 부릅니다요. 이것도 월동은 잘 됩니다. 요거 그 다육이 좀 많이 닮았죠. 요렇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발키리에요. 발키리도 3,000원이고요. 자, 요거 비교해 드려 볼게요. 오디띠, 발키리 비슷하지만 달라요. 자, 얘는 여기가 약간 좀 요렇게 되어 있죠. 얘는 이렇게 퍼지면서 꽃처럼 요렇게 됩니다요. 구분 가시죠? 얘는 좀 크게 자라는 적이고요. 얘는 요렇게
앙증맞게 요렇게 자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약간 좀 다른 아이입니다. 너무 이쁘죠? 아, 정말 이것 좀 보세요. 페루 바이솔입니다. 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바이솔이에요. 3,000원이고요. 요렇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클라라 로이스입니다. 물이 요렇게 드는데요. 지금은 요런 상태입니다요. 밥은 잔뜩 요렇게 달고 있어요. 요렇게 물이 들으면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이라크 노이데움입니다. 길람스입니다. 자, 길라움스 이렇게도 부릅니다요. 얘는 요렇게 꽃처럼 피어납니다요. 블랙탑입니다. 요렇게 끝이 요렇게 블랙으로 빨간 진한 빨강 요렇게 들어옵니다. 가격도 착합니다요. 자, 요거는 지금 요렇지만요. 그냥 찐 분홍색으로 요렇게 물이 드는데요. 그 물이 들 때 너무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썬버스트입니다. 캥거루입니다. 3,000원이고요. 다산의 바이솔입니다. 최고로 많이 번식합니다. 자, 요렇게요. 제가 이거 세 포트를 갖고요. 1년에 이따만하게 번식시킨 애가 얘인데요. 월동도 잘 되고 잘 자랍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 한번 키워보세요. 자, 요렇게요. 따글따글하면 요렇게 자랍니다요. 카카오룸입니다. 엄청나게 자고 달고 있습니다. 삼색 바이솔입니다. 가격도 착합니다요. 자, 지금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구가 이것도 엄청나게 달고 있습니다. 여무신입니다. 자, 요거는 한번 손끝을 한번 봐주세요. 손톱 끝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루즈 바이솔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자, 요거는요, 보시게 되면 물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요렇게 된 것도 있고요. 물이 좀 들은 것도 있고, 물이 조금 덜 들은 것도 있어요. 자, 농장이 두 군데서 들어와서 그런데요. 물이 조금 덜 들은 거는 조금 좀 크고요. 물이 예쁘게 들은 거는 조금 작았습니다. 이거 차이는요, 요런 건 좀 춥게 키워서 이렇게 밖에서 있어서 따글따글하게 요렇게 되어 있고, 요런 거는 조금 좀 열을 받고 자라가지고요. 약간 좀 요렇게 자라 있어서 그렇습니다. 포트 레드와인입니다. 자, 이제 요거 레드와인처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런 화형이 굉장히 예쁘죠? 요 화형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아주 뿅 가는 애예요. 얘가 지금 화형이 굉장히 예쁘죠. 단단하고 잘 자랍니다. 한번 보셔요. 가격이요. 자, 3,000원인데 사장님께서 바이솔 요번에 이제 24년도 출시하시면서요. 자, 이렇게 특가로 갑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요. 판으로 주문하시는 분들 6만원이잖아요. 20개니까. 자, 5만원에 갑니다요. 자, 요렇게요. 아로스입니다. 자, 요거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도 요렇게 불리우고 있는데요. 딱 보기에 솔방울 바이솔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너무 이쁩니다.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요렇게 자라는 걸 보면은요. 솔방울하고는 약간 다르게, 비슷하지만 또 다르게 요렇게 물이 들어요. 솔방울보다 훨씬 이쁘게 물이 듭니다. 자, 솔방울 번식하는 건 똑같아요. 솔방울처럼 요렇게요. 합식해놓으면 이것도 굉장히 예쁩니다요. 자, 요렇게 이제 깨어나는 모습이에요. 요건 아직 잠자는 모습이고요. 아로스입니다. 아, 이거는요. 빨리 찜하셔야 돼요. 자, 이게 농장에서요. 요게 굉장히 명품 바이솔이었다고 해요. 자, 요렇게요. 근데 이름을 모른답니다요. 농사 지신 농장에서요. 그래서 이게 저렴하게 이렇게 입고가 됐어요. 이름은 SP예요. 자, SP 2번입니다. SP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번으로 요렇게 해주셨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바이솔이 이쁘죠? 단단합니다. 아주 그냥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것도 사장님 특가로 이렇게 세일해 주십니다. 6만원인데 5만원,
탄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이요. 20개 작품하실 분들 이렇게 해서 요거 할인 들어갑니다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이쁘죠? 자, 요것도 SP입니다. 요거 SP1번입니다. 요것도 농장에서요. 요 이름을 모르신답니다요. 자, 요거는 SP1번이고요. 가격 3,000원입니다. 요거는 한번 봐주세요. 얼굴도 아주 그냥 요렇게 왕따시처럼 요렇게 생겼죠. 아주 제일 처음에 제가 한 7, 8년 전에 얘를 보고 얼마나 이뻐가지고 아주 했는지요. 이게 물이 들 때요. 약간 좀 색상이 여러가지로 요렇게 들어와요. 관찰을 해보면은요. 이름대로 레인보우입니다. 자, 이렇게 무지개인데요. 요거 사장님께서 요것도 한 판당 주문하시는 분들은 요거 특가로 세일 들어갑니다. 한 판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이요. 손끝에 요렇게 물 들어오는 거 보세요. 자, 요렇게 물이 새는데 나중에 되면 착 요렇게 바뀌어가면서 물이 듭니다요. 이름은 버질입니다. 자, 요거 사장님께서 특가로 내보내신답니다요. 자, 요거 판으로 하시면 10만원인데 판에 8만원에 보내신답니다요. 판당으로 주문하시는 분들만요. 식용 와송입니다. 가격도 착합니다요. 자, 이 와송 여기 옆에 요렇게 달렸잖아요. 나중에 이제 크잖아요. 요거 똑똑 시험 해가지고 옆에로 이렇게 번식하시면 됩니다. 키워가지고요. 이거 갈아서 요구르트에 갈아서 드시는 분들은요. 크게 있죠. 그 노지에 심으셔가지고 농사 지시는 분도 계십니다요. 연합아이솔입니다. 요 작고 연약한 게요. 얼마나 월동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게 월동이 된다 그래서 7, 8년 전에 바이솔 처음 심었을 때요. 어머야, 이 약한 게 어떻게 월동이 되지 하고 제가 한 2년 월동을 못 시켰어요. 근데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월동을 시켜봤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잠에서 다 깼어요. 자, 연아 3,000원입니다. 이거 연아가 작년에는 없어서 이게 완전히 품절 사태가 났었는데요. 조금 좀 연화가 입고가 됐습니다요. 자, 이거 3,000원인데 요것도 특가입니다요. 자, 요거 특가로 주신답니다. 6만원인데 특가 5만원에 나갑니다요. 자, 바이솔의 꽃 연정입니다. 우리 집에 7, 8년짜리 꿀벅지 보셨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연정이 얼마나 비쌌는지 그 만원짜리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3개 사고 나중에 2개 사고 이렇게 해서 구매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착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번식도 많이 돼 있죠. 정말 물이 들면 예쁘게 드는 아이예요. 자, 요거는 햇살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쁘게 물이 듭니다요. 지금 연정이 얼굴이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요. 3,000원입니다 부엉입니다. 3,000원이고요. 루비포트입니다요. 가격 4,000원이고요. 자, 루비포트 한번 보세요. 철화도 탄생을 해 있네요. 어머야. 이거 요렇게 돼가지고 요 자구가 많이 달린 게 있고요. 얼굴이 요렇게 하나씩 돼갖고 작품 하시는 분들 선택하실 수 있도록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해주세요. 자구 많은 거 특별하게 원하시는 분은 자구 많은 거 요렇게 해주시고 한 개짜리는 얼굴 하나 요렇게 구분을 해주세요. 자, 요렇게 판에 들어올 때 요렇게 섞여서 들어왔어요. 데블스 터치입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입고가 됐네요. 지금 이제 물이 요렇게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만원짜리입니다. 홍악 바이솔입니다. 플라멩고 요렇게 부르는데요. 자, 물이 요건 많이 들었죠. 요게 요렇게 물이 들어오는데요. 더 예쁘게 들어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아직 잠자고 있는 아이들도요 많이 있습니다요. 요런 것도 또 좀 문의 좀 해 보시고요. 신상 요렇게 들어온 거는요 세일 판으로 그 세일 그 해드린 거 있죠. 그런 것들은요 조기 또 품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좀 빨리 서둘러 주세요. 사장님이 세일 해드린 거. 자, 요런 것도 빨리 주문하셔야 됩니다. 베르드요. 자, 다음은요 화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사장님, 청짜보 요렇게 해서 작품 해 놓으셨잖아요. 요 짜보 있어요. 지금 수량은 많지는 않고요. 작품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작품 아주 여기도 요렇게 심어 놓으셨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야, 여기 토끼 귀에까지 요렇게 해 놓으니까 단단하게 아주 활착을 했습니다. 자, 작품 한번 볼게요. 화분 요렇게 해서 여기도 한번 보세요. 거북이 활짝 이제 잠에서 많이 깨나고 요렇게 있네요. 바이솔 사장님 눈사람 요렇게 심으셨네요. 자, 이건 눈사람 2만원인데요. 쌍에 하시면 35,000원에 나갑니다. 몇 점 없어요. 요 행인 화분인데요. 요즘 행인에 심을 게 많아요. 코랄벨, 가랑코에 뭐라든지 늘어지는 거, 자 오렌지 불 같은 거 요런 데다가 이렇게 심은데요. 요게 요 동봉해서 갑니다. 요거요. 고리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고리 요렇게 이거처럼 요렇게 해서 하면 되고, 이거 약해서 사장님이 요렇게 별도로 요 분재철사 요렇게 넣어서 갑니다요. 10,000원입니다. 굉장히 요 크고 이뻐요. 자 요런 데다가요 샤넬향 제비꽃 3포트 5포트 정도 모아 신게 하시면 나중에 늘어지면 굉장히 예쁩니다요. 애호가님 요렇게 동그란 화분에 제일 처음에 샤넬향을 만났을 때 심어가지고 아주 요렇게 늘어지면서 피고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주 했는데 요 동그란 화분을 여기서 만나네요. 가격은요, 자 여주 거리대 이래놓는데 어머야 이거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주 거리대 이렇게 해주세요. 가격 10,000원입니다. 모양은요 이렇게 각가지로 생겼어요. 색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색은 한 두세 가지 정도 돼요. 근데 모양이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각가지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겼어요. 가격 너무 착합니다요. 센지가요 9cm예요. 요렇게 요런 거는 한 8cm 정도 될 것 같고요. 요런 거는 9cm. 여기 다 입구가 조금씩 달라요. 자 여기에다가 일반 우리가 이제 9cm 포트 사는 것만 해요. 근데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15cm잖아요. 자 코랄벨 카랑코에 같은 거 이제 요렇게 사시잖아요. 한 3포트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요. 그런 거 늘어지는 식물들 요렇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가격 너무 착해요. 7,000원인데 공방 화분이에요. 요거요. 자 요거는 어디서 많이 본 거 보셨죠? 자 이렇게 거품 유약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도엔도 분입니다요. 도엔도 분의 완전 대형 화분입니다요. 자 요거 32cm나 됩니다. 높이가 12cm인데요. 분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뭐 앵초 같은 거 모듬 심기 하시는 분들 있죠. 엄청 좋겠죠. 꽃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또 지피식물도 봉긋하게 이렇게 심으실 분들. 이게 32cm니까 굉장히 큽니다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요런 화분인데요. 사장님 6만원이면 엄청 싸시다고 그럽니다요. 자 여기 참고해 주시고 수량은 5개 있어요. 수제 공방분입니다요. 자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위에 윗모습 한번 볼게요. 요쪽에 양쪽으로 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분이 밑에 발이 너무나 튼튼하게 이렇게 잘 달려 있죠. 여기 거꾸로 이렇게 보시지만 굉장히 고급진 이런 공방 화분입니다. 위에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센지가 굉장히 좋습니다요. 30 곱하기 12입니다. 가격 46,000원입니다. 착한 가격이라고 합니다요. 요게요. 분재 화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요런 화분인데요. 자, 모양은 위에서 보면 약간 요렇게 타원형입니다. 뒤로 요렇게 해놨는데 발 아주 그냥 튼튼하게 잘 달려 있어요. 물구멍도 이익으로 요렇게 시원하게 잘라져 있고요. 옆에서 보시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톤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바이솔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지피로 올라가는 식물들하고 뭐 여러가지 이렇게 심을 수 있겠지요. 여주 2구 사장님 요렇게 해놓으셨어요. 30 곱하기 30 곱하기 22 굉장히 큰 화분입니다요. 높이가 9cm입니다. 38,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엄청 멋지게 생겼습니다요.
자, 이거는요, 모양이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고리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양고리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높이가 굉장히 있는 화분이에요. 여기 위에가요. 자, 색감은요, 요렇게, 요런 톤이 있고요. 또 요렇게, 녹색 톤이 요렇게 있어요. 발이 요렇게 삼각발로 요렇게 달려 있어요. 자, 요거는 29cm인데요. 제가 보기엔 29cm 더 나올 것 같아요. 자, 약간 요렇게 타원형이거든요. 동그란 것도 있어요. 수제로 만들다 보니까 동그랗게 된 것도 있고 약간 요렇게 타원형으로 된 것도 있어요. 27cm 하고요. 사장님 반대로 또 한번 재보세요. 자, 요쪽엔 한 30, 29 요렇게 됩니다. 자, 높이 18cm입니다. 46,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양고리 46,000원이고요. 요거는 양고리 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고해 주세요. 납작한 거는 원형자가 붙어 있어요. 가격은 똑같아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거는 밑에 발이 깎은 다리로 엄청 튼튼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또 물구멍이 너무 시원스럽게 잘 되어 있죠. 야생화 심으면 정말 요즘에 요렇게 심을 게 많은 요렇게 활용도가 높은 요런 화분인데요. 야생화 화분으로는 완전히 뭐 안성맞춤입니다. 자, 이름을 여주 접시라고 해놨어요. 여주 야생부은 요랬으면 딱 좋았을 텐데요. 자, 23cm라 굉장히 여기 있습니다. 자, 26,000원입니다. 자, 여기에 요렇게 약간 모양이 요렇게 내 맘대로 생긴 것도 있어요. 요렇게 섞여서 갑니다. 자, 뒷모습이 이렇고요. 세상에 물구멍이 이렇게 시원하게 잘 돼 있고요. 발도 튼튼하게 잘 돼 있어요. 야생분인데 엄청 대짜입니다요. 37cm나 됩니다. 자, 저번에 할인해 드린 건 33cm였어요. 이거 그거보다 더 큽니다요. 자, 37, 높이가 11cm인데 아, 그때 것보다 여기 폭이 더 큰 겁니다요. 자, 5만원입니다. 자, 요거요. 모래 투톤, 요거 신상으로 들어왔던 거요. 요거 이제 4점 요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세일 가격이죠. 2만원짜리인데 18,000원 요렇게 나가고 있고요. 자, 요 화분은요. 아주 제 마음에 아주 쏙 듭니다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저는 화려한 것보다 요런 톤을 좋아해요. 그리고 무늬가요. 요렇게 음각으로 다 새겨져 있어요. 고리가 문고리가 양쪽으로 요렇게 달려 있고요. 위에서 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 흙 굉장히 좋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색상은 요렇게 짙은 밤색으로 된 것도 있고요. 또 요거는 청자 같이 고려 청자 같이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발은 요것도 요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붙인 게 아니고요. 완전히 요렇게 붙여서 요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런 색, 밤색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17 곱하기 10인데 센치 굉장히 괜찮아요. 이렇게요. 약간 모양이요. 수제로 만들다 보니까 아주 동그랗진 않고 약간 요렇게 찌그러진 듯이 요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요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가격이 12,000원인데요. 요게 조금 더 높은 가격이랍니다요. 자, 사장님께서 요즘에 요렇게 야생화 아주 신기 아주 요게 좋죠. 요런 거 아주 심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격 착하게 해주셨어요. 요거요. 자, 여기가 요렇게 문고리 장식이 있고요. 옆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나뭇잎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요게 뒤집어 놓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아주 다리가 너무나 튼튼하게 이렇게 잘 달렸죠. 시원하게 통풍 잘 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모습은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요. 자, 42cm 곱하기 23 곱하기 10입니다요. 요 5만원입니다 코링 문고리 사장님이 요렇게 해놓으셨어요. 옆으로 요렇게 좀 타원형으로 생겼는데요. 시원하게 물구멍이 두 개가 이렇게 나져 있고요. 색상은 요런 색 하고요.
약간 더 진한색하고 요렇게 있어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요렇게 돼 있고 발 너무나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자, 요렇게 해서 옆에 이렇게 이 간격도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40 곱하기 25입니다요. 높이는 8cm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5만원이면 굉장히 착한 가격입니다. 이게 수제 공방 화분입니다. 코링 타원입니다. 여주 고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밑에 결이 요렇게 보면 고목나무처럼 요렇게 생겼는데요. 약간 좀 요렇게 반광이요. 무광은 아니고 반광으로 된 것도 있고요. 광택이 요렇게 나는 것도 있어요. 요렇게 섞여 있고요. 자, 여기는 13 요렇게 되어 있고 위에는요 다 요렇게 약간 제멋대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나무 있죠? 흘러내리는 거 요렇게 포인트로 요렇게 해서 심을 수 있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주 고목, 고목 여주 이렇게 해놓으셨죠? 13 곱하기 10이고요. 긴 쪽으로 13, 뭐 보통 10 이렇게 나오나 봐요. 요렇게 재워놓으신 게. 높이가 28cm입니다. 이렇게 돼서 햇볕이 비쳐서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 가격이 3만원이고요. 봄이 되니까요. 이제 거북이 장식들 하시나 봐요. 자, 요건 청거북이고요. 요거는 밤색으로 된 거북입니다. 요것도 새로 요렇게 입고 하셨는데요. 자, 요렇게 생겼고요. 가격 35,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식재를 하시잖아요. 식재를 하시면 이 거북이가 방향이요. 바깥으로 대문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이렇게 놓으세요. 막 돌로 이렇게 깎은 거북이도 이렇게 복 들어오라고 많이 이렇게 구매하셔서 현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 집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정원에 배치하실 때도 우리 집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요 화분에 제가 저기를 심었죠. 향카를 심었는데 그거 제가 가져갔을 때는 요게 좀 얇은 거였어요. 근데 요거 굉장히 두껍게 나왔어요. 지금요. 이거 엄청 단단하게 요렇게 두껍게 나왔거든요. 색상은요 세 가지로 있어요. 요렇게 짙은 색,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런 색, 그 다음에 물방울 무늬가 요렇게 약간 있는 거, 요렇게 해서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요게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고려 고분 요렇게 되셨죠. 가격 6,000원짜리예요 요거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요 색상이 조금 여러 가지예요. 흙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요. 창이요. 자, 요렇게 생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밤색 톤이고 반대편에는 요렇게 하얀 점이 요렇게 있는데 오돌토돌하게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생겼고 요거는 짙은 색이에요. 요렇게 짙은 색으로 되어 있고 산발이로 요렇게 발은 달려 있고요. 사이즈 굉장히 괜찮은데 두께감이 있어요. 화분이 흙 사용량이 많아요. 그래서 무게감은 조금 있어요. 그 대신 튼튼하죠. 요 공방의 화분은 굉장히 튼튼합니다요. 자, 요거는 6,000원짜리예요. 이름을 사장님 앵두 요렇게 해 놓으셨네요. 칼라가 세 가지 요렇게 있으니까요. 지정을 하셔도 되고 또 그냥 저기 하시면 사장님이 요렇게 보내실 것 같은데 네 가지네요. 아주 검은 거 있죠. 요렇게 항아리 재질처럼 생긴 것까지 네 가지로 요렇게 색상이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요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앵두 소자인데요. 요렇게 되어 있네요. 꼭 저기 항아리처럼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자, 산발이로 요렇게 발은 달려 있고요. 센치는 13 곱하기 8입니다. 요건 5,000원입니다. 꿀벅지 다리가 요렇게 달려 있는 원형 화분인데요. 야, 이거 정말 큽니다요. 자, 30에 23입니다. 여기가 30이에요. 요렇게 해서 다 나가고 이제 3점 요렇게 남았습니다. 이게 더 높은 가격입니다. 사장님 65,000원 요렇게 해주셨어요. 요건 원형 꿀벅지고요.
롱으로 된 거 있어요. 이렇게 길이로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개 정도 있는데 모양은 다 각자 달라요. 이것도 많이 빠졌네요. 보니까 요거는 롱 꿀벅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65,000원입니다 모양은요 이렇게 해서 각가지 다 이렇게 디자인이 다 다르거든요. 사진으로 이렇게 좀 주고 받으세요. 이것도 65,000원이고요 요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이렇게 두 점 있네요. 자, 요거는 가격이요. 꿀벅지 요건 55,000원짜리입니다 작아도 작은 화분이 아닙니다. 진주골입니다요. 이 화분에 심어놓으니까 예쁘죠? 아주 심어놓으면 뭐 애니시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심으면 아주 진짜 어울립니다요. 요 화분에 자 요거 진주골입니다. 무늬 요렇게 되어 있죠? 20,000원이고요. 요거 지금 4점 요렇게 있다고 합니다요. 요것도 20,000원짜리인데요. 사장님 18,000원 요렇게 해주고 계세요. 요거 민자 요렇게 반질반질한 거 요거 18,000원이고요. 항아리입니다. 아주 여기 심어 놓으니까 이쁘지요. 자, 항아리 아주 심을 게 너무 많아요. 저도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한번 심어 보고 싶어요. 기존 항아리에 제가 심은 게 좀 몇 개 있어요. 사실 구멍 뚫어 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아주 구멍 다 뚫려서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자, 12 곱하기 18인데 여기 12잖아요. 여기는 한 20cm 됩니다요. 여기 입구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요거 12,000원짜리고요. 요거 8,000원짜리예요. 너무 앙증 맞아가지고요. 요거 웃음이 나오죠? 사장님 요거 하나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앵초보다도 여기 이제 꽃이 없어서 이렇죠. 나무로 올라가는 거 하나 심어 보세요. 요렇게 나무처럼 목마가렛 같은 거 아마 심으면 굉장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요거 8,000원짜리고요. 자, 요거 물동이에요. 자, 이거 동이 너무 얼마나 또 인기가 있는지요. 지금 수량이요. 공방에서 이게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요 다 가지고 오셨는데 요건데요. 또 만들고 계신답니다요. 요거. 엄청 또 여기 또 심어 놓으니까 예쁘더라고요. 15,000원이에요. 자, 요거 물동이요. 크기가 자, 요거 8,000원 한번 보세요. 자, 요거 12,000원. 물동이가 더 큽니다요. 요 12,000원짜리 항아리보다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탕기입니다요. 자, 약탕기 20,000원입니다. 요 약탕기가 작지 않고 좀 큰 요런 약탕기예요. 자, 여기 장미를 이렇게 두 포트나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추워 가지고 장미가 아주 그냥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심어도 되지만요. 애니시다나 요즘에 나오는 후쿠시아 같은 거 이런 거 심어도 아주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요거 20,000원짜리고요. 신라 세면기입니다요. 이 세면기가 제가 지난주에 하나 가져가서 제가 그 찔레 근상으로 된 게 너무 막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그걸 심으려고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그 유럽 아이리스 국은 나온 거 있죠. 그걸 다섯 개를 심었어요. 모듬심기로. 자, 이렇게 해서 심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건데 밑에가요. 공기구멍이 이렇게 시원하게 돼 있고 일단 이거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안정감이 있어요. 엄청 밑에를 이렇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가지고요. 무게감은 좀 있습니다. 요거는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27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격 요거 30,000원이고요. 자, 요거요. 아이고. 자, 추워가지고요. 끝이 다 말랐어요. 여기 사장님 댁에 하우스예요. 무가온이고. 아직 중부가 영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래요. 자, 요거 심으니까 어때요? 이쁘죠? 요 랜디도 이렇게 심었잖아요. 이쁘죠? 이렇게요. 잘 어울립니다. 자, 요거는요. 신라고리 요렇게 되어 있어요. 20,000원인데요. 색상이 두 가지 정도로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밝은 게 있고요. 요렇게 조금 진한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거요. 요거는 막 늘어지는 거 심으신다고 요거 엄청 또 요것도 많이 주문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이 미스 코리아입니다. 다리가 쭉 뻗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물정입니다. 이름이요. 자, 요거 20,000원입니다. 요거는 도자기 항아리처럼 요렇게 유약이 다 발라져 있고요. 요거는 이 토분에 이끼가 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무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자, 이거는 처리를요.
열 토분 온도, 굽는 온도는 천도가 안 되게 굽지만 이거는요 천도 이상으로 고열로 구워가지고 단단하고요 이끼가 그렇게 많이 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넣을 때 그 온도에 따라서요 색감이 이렇게 진하고 옅고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시면은요 이건 고열에 구워가지고 이끼가 토기만큼 안 낀답니다요. 이걸 참고해 주세요. 아이고야 이게 하우스가 추워가지고요 꽃이 다 말라버립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 이렇게 따버려야 돼요. 사장님들 이거 참말로 관리가 안 돼서 큰일입니다. 자 요거 새우젓 솥자요 5,000원인데 4,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이즈가요 조금 크고 작고 합니다요. 자 요거 이제 요것도 다시 이제 또 공방에 갔다 오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요렇게 무광식으로 약간 된 것도 있고 요렇게 다 된 것도 있고 요게 지금 보내시고 작은 것만 요렇게 남았어요. 남았는데 원래는 요 사이즈예요. 요거 한번 사이즈 옆에 놔볼게요. 자 요렇게 새로 공방에 갔다 와셔서 요렇게 보내드린답니다. 요건 크고 요건 작잖아요. 작은 것만 4개 이렇게 남았네요. 자 요거 5,000원인데 4,000원에 보내는 건요 지그재그로 뭐 이렇게 크고 작고 해서 그렇답니다. 자 요거는 새우젓 롱입니다요. 요거는 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크고요. 자 요거는 센치가 이렇고 가격이 요건 만원대입니다. 만원입니다. 미소항아리입니다. 어머야 사장님 기발하시다. 이끼를 갖다가 딱 꽂았네. 저는 여기다가 깔망을 넣는데요. 자 요거 소자 15,000원이고요 밑에 거 중자 2만원이고요 대자 요거 3만원이에요 근데 특대가 있어요. 이렇게 특대는 35,000원입니다 거꾸로 된 것도 있고요 똑바로 된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목마가래 요렇게 하셨잖아요. 이끼를 안 넣어도 바이솔 요렇게 해서 꽂아가지고 요렇게 놓으면은요 요게 됩니다요. 아이고 이쁘네요. 요렇게 놓으니까 안경 항아리입니다. 자 요거 35,000원 4만원 45,000원 요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있습니다. 광어입니다요. 물고기 광어인지 도다리인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뒷모습이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자, 요게 꽤 큰 사이즈예요. 45 곱하기 30 곱하기 10인데요. 가격 5만원입니다. 돌가루 화분입니다. 자, 요거 2만원짜리고요. 요건 3만원짜리예요. 3만원짜리가요. 요렇게 약간 둥글면서 요런 게 있고요. 타원형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아주 동그랗진 않잖아요. 그래도 그냥 원형으로 해주세요. 얘는. 그리고 요거는 타원형으로 해주시고요. 2만원짜리 3만원 3만원짜리입니다. 요즘 야생화 심는다고요. 여기에다가 아주 노지에 월동되는 야생화 있죠. 깽깽이라든지 바람꽃이라든지 이런 거 심느라고 요거 주문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두꺼비입니다. 자, 양쪽에 자녀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어요. 이거는 장식용입니다요. 거북이 여주 이렇게 돼 있는데 5만원입니다. 이렇게요. 3개가요. 그리고 요거는요. 수입입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해서 2개에 만원이에요. 요런 식으로요. 자, 디테일 한번 볼게요. 요렇게 반질반질하게 생겼어요. 자, 요런 거는 이제 정원에 장식하실 때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요. 웰시콕이요. 자, 요거 찾으셨답니다. 뒷모습이에요. 요렇게 돼 있는데 이 개당 만원씩입니다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토끼입니다요. 자, 요거는요. 앞에 배를 요렇게 되어 있고 얘는 요렇게 돼 있어요. 거리로.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세트에 2만원입니다. 딱 개당은 만원씩입니다요. 자 요거는 거북이고요. 저건 청개구리잖아요. 요거 개당 5,000원씩입니다요. 월 얘도 있어요. 요거 자 요렇게 소품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런 거는 토우 인형인데요. 자 요거는요 고기만 달라요. 얘가 안고 있고 이쪽에 애가 안고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것만 고기 색깔이 다르고 요러거든요. 44,000원이고요.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스트렙토카로포스를 대품을 하나 심었는데요. 얼마나 예쁜지요. 자, 요거 무릎 청바지 25,000원입니다. 슬기나 이렇게 화려한 거 심으면 엄청 잘 어울리겠죠. 요거요, 청바지. 요것도 25,000원입니다. 자, 곰돌이 청바지입니다요. 자, 요거 5만원이고요. 안전대 요렇게 데크에 요렇게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요거는요, 3만원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커요. 자, 남자 청 자켓입니다. 자, 요것도요, 엄청 큽니다요. 자, 가격 요거 6만원짜리고요. 자, 여자 청 자켓이에요, 요거. 자, 요거 가격 4만원이고요. 아주 요것도 너무 깜찍하지요, 요거요. 여자 청 자켓 중짜입니다. 요거 25,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한 벌에 5만원입니다요. 밑에 바지 청 자켓 너무 저렴하죠. 청바지 자 한번 보세요. 요거 14,000원, 요거 12,000원, 요거 8,000원입니다. 중간에 만원짜리가 색상이 다른 걸로 이렇게 있어요. 화로 중짜입니다요. 요즘 봄꽃 나오잖아요. 아주 모아 신기 하면 아주 그냥 엄청 잘 어울립니다요. 사이즈 굉장히 괜찮아요. 21cm예요. 요거 2만원짜리고요. 자, 이거 새로 나온 하로요. 옆으로 이렇게 넓어가지고요. 요 엄청 모아 신기 하면 좋습니다요. 이거 25,000원인데요. 저번에 예전에 요렇게 좀 길이가 갔었는데 요거 납작하게 요렇게 나왔잖아요. 두 점밖에 없어요. 요거요. 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25,000원이고요. 이 중짜요. 요거 15,000원 하는 거요. 이렇게 옆으로 심는 거 있죠. 이제 색이 다른 거 요런 거 심으면 굉장히 어울립니다요. 저도 여기다가 세 개를 심었죠. 여기에다가 카랑코에 세 개 심었어요. 자, 요거는 10,000원이에요. 무늬 소자 요거요. 요거는 색상이 거의 요렇게 비슷합니다요. 요렇게 있고요. 자, 요것도 아주 요 토분 느낌이 요렇게 나무 모양이 요렇게 나잖아요. 색상은 밝은 거 진한 거 뭐 요렇게 있습니다. 나란히 심는 게 이게 어울려요. 요렇게 심을 때. 항아리 뚜껑입니다. 야생화를 아주 지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심어도 굉장히 또 이쁩니다요. 항아리 뚜껑인데요. 37cm입니다. 요거는 3만원짜리고요. 이건 더 크죠? 45cm. 요건 35,000원짜리예요. 사장님이 예전에는 이거 너무 커가지고 택배 안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요거 해보겠다고 하시네요. 자, 동물합은요. 요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문의해보세요. 자, 정원 장식용 요런 도깨비들도 좀 있고요. 한반도 요 지도 화분입니다. 요건 35,000원, 요건 45,000원짜리고요. 괴석 있습니다. 15kg에 24,000원에 갑니다요. 큰 거 작은 거 막 이렇게 섞어서 갑니다. 자, 요거는 인조 화산석인데요. 9kg가 한 포로 되어 있답니다. 배송료 포함 22,000원이고요. 자, 색깔은 요런 색이 있고요. 이렇게 붉은색이 있어요. 색깔은 정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한 포로 갑니다. 이끼입니다요. 자, 이렇게 생겼어. 아이고, 이끼 이쁘네요. 이게 겨울에 노지에서요. 이렇게 다 월동을 한 거예요. 가격은요. 두 판에는 배송료 포함해서 5만원이고요. 한 판에는 25,000원인데 배송비가 별도로 4,000원 있습니다. 진주토입니다. 야생화 심기 좋아요. 요거 그냥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5kg에 요게 10,000원에 가고요. 요거는 생명토예요. 배합이 다 돼 있습니다. 3kg에 10,000원이고요. 요거 갈고리식으로 된 핀셋 있어요. 15,000원이고 요거는 반달 주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요런 게 꺾어진 게 또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핀셋이. 요거 15,000원이고요. 자, 요거 7,000원이고요. 돌본드 붙이는 거예요. 요거 7,000원이고요. 영양제 10,000원인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바이오 코트입니다. 벌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자, 벌레에는 한 방에 K입니다요. 요거 치시면 되고요. 다 사용하시고 나면 다이충 뿌리시면 됩니다요. 저는 요거 한 달에 보름에 한 번 정도 뿌리는데 뿌리팔이 하나 없어요, 지금. 아,
아주 정말 깔끔합니다. 작년에 이맘때는 뿌리파리가 조금 좀 돌아다녀가지고 벌레잡이 제비꽃에 약간 좀 한두 마리가 잡혔는데요. 아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자, 요거 다이충은 15,000원이고요. 바이솔이나 뭐 아니면은 앵초나 요런 거 카랑코에 막 요런 거 키우다 보면 밑에 아래에요. 곰팡이가 펴요. 자, 그 곰팡이 세균에는 한 방에 요거 S입니다요. 자, 요거는 6,000원씩인데요. 두 개 요렇게 이상 하시면 5,000원에 가고요. 자, 요거 S를 다 사용하시면 보르도 요걸 쓰시면 돼요. 세균의 곰팡이에요. 가격 15,000원이에요. 보르도. 자, 요거 미르 몰약은요. 2만원이고요. 제가 분갈이 해가지고 요거를 사용을 하잖아요. 자, 요런 효과가 있어요. 식물이 빨리 활착이 되면서 이 몸살 안 하고 잘 요렇게 자랍니다요. 자, 요거는 사용하실 때 용량을요. 물을요. 생수병 큰 병 있죠. 거기에 생수병 뚜껑으로 하나를 넣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데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요거는 좀 비율을 쭉 지켜주시고요. 자, 요거 보르도 요거 몰약이나 다이충은요. 생수병 뚜껑으로 하나를 넣는데 예방 차원에서는 요렇게 하고요. 곰팡이가 아주 심할 경우에는 병뚜껑으로 두 개, 세 개도 가능합니다. 아주 심했을 경우에요.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보르도나 다이충 똑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자재가 천연에서 왔기 때문에 애완견이나 애완묘나 그 다음에 또 막 치실 때요. 이렇게 저는 막 잎을 이렇게 뒤로 제칠 때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상관없어요. 요게 전부 다 그 자재가 천연에서 왔습니다요. 자, 란석이요. 대형 포장 있어요. 대중소로 다 있고요. 가격 15,000원이고요. 저국토 있습니다. 요건 24,000원이고요. 녹수토 있어요. 요건 20,000원이고요. 생토벌이 있습니다. 자, 요건 15,000원입니다. 자, 사냐초 20,000원이고요.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화산석입니다. 요건 18,000원짜리고요. 자, 효과토요. 소포장 2,000원짜리 있어요. 오늘은요. 마도에 있는 우물정 진주바이솔에서요. 신상 이렇게 바이솔들 출시 기념으로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